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봉역홍입니다. 3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to some extent. 뭐 잘 쓰는 구조죠. 자, extent가 범위라는 뜻이고 어느 정도까지. 자, 어느 정도까지라고 시작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정도는 괜찮지만 그거 다음 넘어가면 죽어.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자, 어느 정도까지 parallel process. 평행 과정. 그래서 뭐 평행 과정이고 여기서는 뭐 병행 과정이라고 써놨어요. 내가 볼 때는 평행 과정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평행으로 가서 평행 과정이란 말은 쭉 이렇게 패럴러를 동시에 가는 거를 패럴러를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같이 함께 가는 거. 자, 패럴러 프로세스 웍스. 자, 그러면 이 과정은 웍스는 여기서는 일하다 아니고 작용. 작용하는데 자, to sustain. 유지하기 위하여. 그래서 to 부정사 부사로 썼죠. 유지하기 위하여. 자, 그러면 긍정적인 평판. 긍정적인 평판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뭐예요? 평판이 계속 유지돼 간단 말이에요. 쭉 이렇게. 자, 우리는 보통 자, usually 빈도부사 썼고요. 자, 일반 동사 앞에 썼죠. 빈도부사가. 자, 우리는 보통 원해. 자, to believe, 믿는 것을. 자, that 접속사로 썼고. 자, the person. 자, we label this trustworthy까지. 주어 동사 이렇게 썼네요. 자, 우리가 이름 붙여왔던. 자, 이름을 붙여왔던 사람들. 우리가 불러왔던 뜻이죠. As trustworthy, 믿을 만한 것으로서의 뜻이겠죠. 그래서 어, 쟤는 내 불알 친구야. 쟤는 믿어도 돼. 그렇게 붙여왔던 사람들은 will 조동사 동사원형. 자, continue 지속할 것인데 to meet the need의 뜻인데 meet our expectation을 여기서는 need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기대치. 기대치를 충족. 우리의 기대치를 아니고 기대치를 충족시킬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아, 이 사람 괜찮아 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행동이 어느 정도 평행 과정이라고 가는 meet the need 충족시켜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어느 정도까지니까 이거 넘어서면 안 된단 말이겠죠. 삶은 easier that way. 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 말은 믿는 식으로. 다슬람 넘기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간다는 식으로 하는 게 편해. 아니면 피곤하니까. 자, and so. 그래서 자, once는 여기서 if절의 느낌이죠. 자, 한번 할로가 후광. 자, 후광이란 게 후광이 여기서 아까 말하면 자, 아까 나왔던 trustworthy 같은 걸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믿을만한 후광이 부착되어지기만 하면 자, 우리는 do our best. Do someone's best 구조죠. 최선을 다한다. 자, to ignore, to 부정사 또 부사예요. 부사에 ignore 하려고. 무시. 하려고. 그리고 to explain away mistakes. explain 하기 또 해서 to 생략구조의 동사원형이 1번, 동사원형이 2번으로 가야 되겠네요. 또 의역해야 되네, 이거. explain away mistakes. 실수에 대한 변명. 순수에 대한, 순수에 대한, 실수에 대한 변명을 해주면서. 자, then my compromise or our impression. 자, 앞에 나오는 대시 앞에 나오는 mistakes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런 실수들은 아마도 또 조동사 동사원형 compromise 타협. 타협을 시키는데 자, 우리의 인상을. 자, 그러면 내가 믿었을 때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을 믿었는데 이상한 짓을 해. 아, 그럼 내가 잘못 봤을 리가 없는데 라고 순수로 타협하려고 변명까지 대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나 완전 중요하다 그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 여기 자,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가 뿅 여기서는 그러나 이거 넘어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아까. 여기 주의. 자, 좋은 명성이라는 것은 is less durable 하다. 그러면 덜 내구성이 있는데 자, 그러면 bad one은 바로 넣어서 해석해야 되겠죠. 명성. 나쁜 명성보다.
자, 좋은 명성이 내구성이 적다는 말은 빨리 없어진단 말이죠, 사실상. 자, 스터디에서는 영국이었죠. 영국들은 저 보여줬어. 자, 대접속사고요. 자, it requires more good behavior에서 it은 가주어예요. 그냥 아무 뜻이 없죠. 이거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넘어갔어. 자, 영국들은 보여줬는데, 자, 좋은, 자, it 여기서부터, 자, 가주어. 자, 이것은 필요한데 훨씬 더 많은 좋은 행동들이, 자, many more 쓰고 복수 s 들어갔죠. 자, to alter, 자, 진주어로 봐주면 되겠죠. 자, alter은 바꾸다. 바꾸는데 더 많이 필요해. 나쁜 이미지를. 자, then, 아까 보시면은, 그래서 more than 구조로 쓴 거죠. 자, it does many behavior to 또 가주어 진주로 썼죠. 자, 그래서 does가 들어가는 건 아까 일반 동사의 requires 때문에 does가 들어가요. 그러면 해석이 그것이 필요한 것보다 나쁜 행동이 to alter, 바꾸는데 좋은 이미지를. 요거는 뭐 쉽죠, 이거. 100번 못하다 한번 잘하시면, 저 새끼 왜 저러지? 죽을 때가 됐나? 이렇게 바꾸기 쉽지만, 100번 잘하다 한번 못하면, 아, 저 죽일 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then again. 다시, 연구들은, 자, 또한, 자, 보여줬는데, 자, that 또 접속사고요. 자, it takes fewer이에요. 여기서 빈칸. 더 적은 나쁜 행동이 필요한데, to establish 하기 위해서. 자, 가주어, 또 진주어. 자, establish는 설립. 하기 위하여 설림. 자, 나쁜 명성을 in the first place, 처음 장소에서. 자, in other words, 좀 헷갈리게 썼으니까 다른 말로 해서 좀 다시 설명해 줘. 좋은 명성이란 것은 are difficult, 어려운데 to acquire, 얻기가 어려워. 앞에 나오는 형용사 수식의 부사용법이죠. 자, 얻기 어렵고, 자, 그러나 easy to lose, 쉬운데 어떻게 쉬워? to lose, 잃기에 쉬워. 또 해서 to 부정사 부사의 형용사 수식용법이에요. 이게 지금 그냥 간단하게 토픽으로 써주고 있네요. 맞죠? 주제로 깔끔하게 정리해 줬습니다. 주제. 자, 그러나 나쁜 명성들은 잘 easy, 쉬운데 또 얻기가 쉬워, 또 부사용법. 자, 그리고 어려운데 to lose, 잃어버리기가 쉬워, 또 부사용법. 이렇게 똑같은 걸 두 번 중복했다는 말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꾸로도 말 한 번 더 써줬다는 거는. 자, 그래서 필자의 주장은 뭐 쉬우니까 우리 비키 씨에게 정리해달라고. 이 명성이란 게 뭐 이거 허상과 같다, 늘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유튜브 하면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이거 뭐 신세 한탄이긴 하지만 100번 설명하다가 한 번 틀리면은 댓글이 달려요. 근데 100번 잘해봤자 잘했다는 댓글은 거의 안 달립니다. 좋아요도 안 달리고. 한번 실수하면 사람들이 무슨 맨 눈으로 찾아갖고 와 이거 장난하냐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를 까대는데, 아 참 이럴 때는 참 슬픕니다. 인간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 너그럽게 절대 용서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면서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튼 사람들에게 좀 관대해지고 칭찬해줄 수 있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좀 자리 잡았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번) 잘하다 한번 잘못해도 씹히니 늘 조심해라.